그럼 이제 우리 방학이에요? 네, 방학은 이제 시작인데 방학 컨텐츠로 지난번에 휴양 가고 싶다고. 보내줄게? 준비했어요. 따뜻한 남쪽. 진짜로? 잠깐만, 남쪽에 휴양지 뭐 있어? 잠깐만, 발리? 코타키나발루? 괌? 노메이크업이네? 아, 여행 간다며. 아니, 시계 준다며. 아니, 여기가 이게 괌이에요? 아니, 이게 발리야? 이거 어디야, 여기? 여기 전남 고흥입니다. 고흥이야? 아니, 남쪽 나라로 간다며. 아, 남쪽 나라라는 말은 안 했고 남쪽으로 간다 했지. 이게 남쪽이잖아. 아, 여기가 지금 나 여기가 휴양지? 나의 휴양지예요, 여기? 아, 여긴 아니고 저희가 섬을 통째로 빌렸어요. 아, 진짜로? 쉽게 준다 했잖아. 섬을 빌렸다고요? 섬을 빌렸다고? 대한민국에 섬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어? 설마 거길 빌린 거야? 남해 쪽에 섬에 리조트 그거 하는데 있다는데 거길 빌린 거야? 그럼 거기에 우리만 있는 거야? 우리만 있어요. 와, 대박. 일반 손님은 안 받기로 했고. 대박, 진짜로? 섬만 빌린 게 아니야. 배도 빌려. 홈으로. 미쳤네. 시즌3까지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네, 이렇게. 그러면은 오늘 촬영은 그냥 가서 이렇게 그 구경하고 딱 놀아요. 하고 노는 거야? 표기하고 거기 리뷰하고. 야, 이런 데가 이렇게 또, 야, 이게 섬을 또 빌려줘서, 야, 감사합니다. 와, 또 이렇게. 아니, 좋았어. 어떻게 그런 섬을 또 알았대? 너 언제 와요? 배웁니다. 저거요? 섬이 아무 배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막 뭐 이렇게 승인된 배만? 어, 뭐야? 어, 근데 되게 뭔가 커 보이는데? 우와, 오, 커. 우와. 가자. 안녕하세요. 우와, 좋았어. 가자! 야, 얘 진짜 멋있다. 바다 이쁘다. 여기 뭔가 진짜 좋다. 저 앞에 섬인가? 저 섬인가 보네. 뭔가 벌써부터 멋있어 보여, 저기가. 저 건너편 쪽에 리조트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바다를 바라보는 리조트! 뭐야? 저게 아닌가? 저기로 꺾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왜 멈춰 있어? 다 왔어요, 프라이빗 아일랜드. 이거? 저 건너편에 리조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리조트는 없고. 어? 이거 종가자 방앞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인데 무이자라는 프로그램. 어? 뭐라고요? 대출 받아야 돼요? 무이자가 뭐야? 호흡에서 봤죠.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그 역하는 거. 이건 뭐야? 새롭게 들어가는데 릴레이 무인도 개척 예능? 약간 그런 거지. 그 해외 프로그램 저거 생존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거 재밌겠는데? 근데 나 하고 싶지 않아. 힘들 것 같아. 땡땡자. 어. 무인도를 이어서 사는 자. 무이자. 무인도 준비했어요. 온수풀장은? 네, 맥주는? 아, 휴양을 하면 돼, 저기서. 프라이빗 하죠. 아니, 무슨 휴양이야. 저건 생존이지, 휘. 아이, 씨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뭐? 안 돼! 잘 자요. 이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이제 지퍼를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 사람이 그걸 업그레이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문명이 발달돼가는 과정을 보는 게 저희 프로그램 취지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호모 사피엔스? 호모트랄로피타쿠스. 잠깐만. 자, 내가 지금 미친놈인가 싶지만 살짝 재밌어질라 하거든,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저 무인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 주자가 나라고? 네, 저 섬 그거예요. 그거 내일까지 아, 진짜 미친놈인가 왜 재밌으려고 그러지, 저게. 그러면 잠깐만, 타임.
그러면 나무 깎아서 막 집 만들고 하면 되는 거야? 네. 해봤어요? 아니, 해보고 싶었던 거지. 정글의 법칙 같은 거 아셨던 거예요? 정글의 법칙에서 병만양이 다 만들어주셔가지고 내가 만들어보고 싶었거든. 아, 일단 가자. 아,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생존하는 수밖에. 저 안에 내가 혼자라는 거잖아. 왕이에요, 왕. 내가 왕이에요? 앞으로 나한테 창섭님이라 불러요, 앞으로 다. 오, 다 왔어, 다 왔어. 호이짜! 와, 나 진짜 무인도 온 것 같아. 룰? 가지고 오신 물건은 다 단단하죠.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니, 여기 근데 물도 없고 여긴 바닷물이고. 30시간 동안 이 물, 1리터 돼. 이걸로 버텨? 진짜 대박이다. 잔인하다, 잔인해. 고맙다 해야죠. 고맙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생존 방법 세 가지를 보셨어요. 그래요? 어머. 저기 좀. 어디야? 생존 용품 세 개라는 거지? 야, 근데 뭘 준비를 많이 하셨네. 우와. 야, 뭐가 근데 많다.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오, 뭐야? 오. 이거 그거 아니야? 양식할 때 이거 올인원 매트 통발. 어? 어이씨, 누가 이런 납작한 냄비를 갖다 놨어 이렇게. 아, 침낭. 아, 이 침낭 필요한데. 씨, 밧줄. 아, 이 밧줄도 필요한데. 잠깐만. 어, 낚싯대. 아, 이거 낚싯대도 필요한데. 잠깐 기다려. 와, 이거는, 아, 고추장, 쌈장, 된장? 아, 씨. 우와. 잠깐만. 우와. 아, 이걸 다 주던가, 씨. 이 중에 세 개만 고르라고 하는 게 어딨어, 있지. 줄넘기는 왜 있어, 여기. 도대체 이런 거 왜 넣었냐고. 귀마개야, 뭐야, 이거. 어, 따뜻하긴 하네. 어, 있다! 나온다. 불. 무조건 필요해. 이거 있어서 다행이다. 예, 네, 하나! 골랐어! 어, 이거 뭐죠? 어, 삽? 삽?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건가? 손도끼? 오, 칼도 있고 여기 완전 맥가이버인데? 도끼, 톱날칼, 야전삽. 여러분들이라면 이 중에 뭘 고르시겠어요? 이게 뭐뭐 들어있는 거지? 일단 이런 거는 뭘 자를 때 써야 되고. 얘가 뭐지? 이거 파이어스틸 아니야? 잠깐만. 그럼 불 필요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라이터 필요 없어. 라이터 버려. 잠깐만, 라이터를 버리면? 나 이렇게 냄비, 침낭, 맥가이버.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짐은 좀 싫어가지고 보내줘. 아니, 보내지 말고. 갑자기 하늘이 우중충해진다. 주머니에 뭐 있어요? 주머니에? 아, 핸드폰도. 핸드폰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선장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막막하다, 진짜로. 일단 우리 쉘터 만들 곳을 먼저 정하고 탐색을 합시다. 탐색전을 벌여야 돼. 아이씨.
아, 수분 충전 완료. 그러니까 일단은 절로 안으로 갑시다. 이 바람이 부는 데는 추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이 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네? 여기 생각보다 엄청 넓네, 무인도가. 자, 아, 한 이쯤이시 올 것 같아요. 아니, 저 위로 가야 되나? 여기는 궁뎅이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어. 얘를 저기다 놓고 앉아있을 곳을 만든 다음에 옆에 불을 피우면 될 것 같아. 아이씨, 무겁네, 이거. 쉣. 됐어. 됐어. 일단 한번 쭉 둘러보고 아이템 파밍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여기 다 이거 쓰레기들. 야, 이거 저기 떠밀려온 쓰레기잖아요, 다. 밧줄. 밧줄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아. 어? 쓰레빠 개이득. 득템. 예비신발 득템. 해가지고, 어? 쩐다. 괜찮은 거 아니야? 쉘터 만들고 할 때? 잠깐만, 여기 또 있는데? 아이씨, 냄비를 괜히 골랐어. 아, 진짜 괜히 골랐어, 냄비. 뭐, 물이 젖어 있는데? 누렁 색깔? 요강이었나? 뭐, 물이 젖어 있는데? 야, 잠깐만. 이건 갖고 가야겠다, 이거 합판 보드. 얘는 바닥에 깔면 더 안전해지잖아. 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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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개이득. 아싸, 개이득. 진짜. 불 여기다 붙일래. 어? 이걸로 뼈대해도 되겠다. 이게 몇 개 있었어, 이게. 오, 길이도 많네.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집부터 지읍시다. 아이씨, 무거워. 무인도에서 살기 힘들다. 아, 더워. 야, 남쪽이 진짜 확실히 따뜻하네요. 제가 이걸로 뭘 만들 거냐면, 우리 그 이렇게 인디안 텐트처럼 A자로 된 거, 그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다음 사람이 내 걸 보고 감탄했으면 좋겠군. 좋았어. 딱 맞아. 어때? 내가 이런 거 잘 못할 줄 알았지? 됐다. 아, 좀 좁네. 확장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일단 이 친구 둘을 묶어줍니다. 이 친구 둘을 묶어주고. 된다. 여기에 이 뼈대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 하나, 둘. 안 되네. 도끼보다 손이 짱이야. 아이, 좋아, 씨. 진짜. 어째 추위를 하나도 못 막아줄 것 같은 이 느낌 뭐냐? 그러게요. 아, 씨. 그 거기 중에 비닐 있었는데. 그걸 골랐어야 됐어. 냄비는 이렇게 많았는데. 잠깐만. 이런 거 다 챙겨가야겠어. 어우 누가 여기다 돌려놨어. 아이씨. 득템이다, 이거. 얘라.
했어. 그럴싸한데? 굉장히. 우와. 뭐야?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진짜 여기 바람 잘 안 와요. 이 안에. 집은 컨셉이 뭐야? 이 집이요? 문명원. 왜 아이언맨도 마크1, 마크2잖아. 문명원.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조금만 쉽시다, 우리. 아, 조금만 쉴게. 힘들어. 아, 좋다. 아, 배고파. 식량을 구하러 가볼까요?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아. 어, 배고파. 이거 나 손잡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얘를 이렇게 틀면, 에이. 샤넬 앰버서더예요. 갑시다! 잠깐만! 통발이 있네, 저기! 통발... 이거 어떻게 쓰냐, 얘를? 와... 안 돼, 있고. 오? 완전 멀쩡해. 완전 멀쩡한데? 오, 아이, 터졌네? 에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 들어가실게요. 야, 이건 대수술인데? 한 10바늘은 꿰매셔야 되겠어요, 통발씨. 어쩌다가 이렇게 찢어지셨어요? 근데 여기는, 이 통발은 여기 왜 있는 거지? 이런 물건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아나네요. 그래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건 안 돼요. 아, 여기 또 찢어졌어, 여기. 아, 여기. 아, 여기도. 인생이란 게 항상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죠. 인생이란 말이지. 뜻대로 안 굴러가니까 인생인 거야. 뜻대로 흘러갔으면 그게 인생이야. 신이주. 신이주 순대국 먹고 싶다. 됐다. 나 왜 다 사람? 가자, 여기 뭐 있는지 보라. 어? 어? 어, 뭐야?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어, 저거 뭐야? 저 아이스박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이런 데 있었나? 나 아까 이거 못 봤는데? 어이씨. 뭐야? 이 와중에 PPL이야? 무인도에 맥주가 왜 있겠어요? 보물 같은 4세대 맥주의 등장! 크라쉬! 뭐야? 나 이거 나 주는 거예요? 감독님 덕분에 한 병. 한 병 얻은 거예요? 살았다. 그래, 나 이낙이라도 있어야 내가 뭘 하지. 갑자기 힘이 솟는데? 크러쉬네. 이름이 크러쉬네요. Beautiful life. 근데 맥주병 치고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샴페인 같아. 야. 우와! 나 이 지금 먹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맛있게 먹어야 돼. 나 이거 저기 식량 구해서 식량하고 같이 먹을게요. 아싸, 아싸, 여기 담을 거 생겼어. 자, 갑시다. 아니, 여기 안에 넣을 미끼도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난 미끼를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데 뭐 이렇게 고둥인가 그런 거 안 붙어 있어요? 그래, 저런데 막 뭐 있지 않을까? 가볼게. 기다려. 너와의 키스는 식량을 구한 다음이다. 당신과의 키스를. 아씨, 맥주 뭐에다가 먹어야 저거를 야무지게 먹나? 어? 막 이런데 보면은 뭐 있을 텐데. 오! 우라면.
아, 빈 껍데기잖아. 에이, 이런 거 여기다 막 버리면 안 되지. 왜 꼭 이런 데 뭐가 하나씩 있을 텐데? 이런 데 뭐가 분명히 하나씩 있는데? 어? 잠깐, 뭐야? 저거다.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잠깐만. 거북. 그 거북. 잠깐만, 이거 그거야. 거북 머신기 그거. 우와. 야, 나와. 미안하지만 넌 오늘 내 식량이야. 나와. 안 빠져. 이리 와. 안 돼, 애가 다 눌렸어. 안 돼, 다 부셨어. 조졌다, 씨. 중요한... 여기 봐, 여기 봐. 우와, 엄청 많아. 우와. 여러분, 이거 거북손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청정 지역에서만 사는 건데.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와, 여기 진짜 바글바글한 것 봐라. 노다세. 왕도 있어, 왕. 이렇게. 경충동 왕족발 보쌈. 어? 마랑님 한번 여기 와주세요. 경충동 왕족발 보쌈. 생정용품 중에는 경충동 왕족발을 넣고. 이거 보세요. 야,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렇게. 이거 보세요. 거북이 손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캤다. 일단 이거를 으깨서 통발에 넣어서 통발을 던져놓고 다시 캐러 오는 거야. 쇼. 거북 손들을 빠서. 거북손의 맥주 한 잔보다는 방어의 맥주 한 잔이 더 낫겠어요. 자, 방어가 잡히길 바라며. 간다! 하이야! 자, 좀만 더 챙기자. 듬직하게 먹어야지. 어? 어, 잠깐만.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함. 어, 얘 뭐지? 얘 설마. 아, 누가 먹었어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 통발을. 어? 대박. 해삼 해삼. 대박. 자, 잡는다. 나 이거 잡는다. 이거 내가 잡으면 독 걸리나마. 오케이, 아싸, 득템. 대박, 이거 봐. 해삼. 진짜 짱코. 오, 진짜 해삼물 파티. 횟집. 갑시다, 통발 보러 이제. 와, 해삼 잡은 거 진짜 대박이다. 자, 통발 봅시다. 방어. 방어가 잡혔길 바라면서. 오, 잡았다. 우와. 보고야. 세 마리. 이거 보거 아니에요? 이거 보거 아닌가? 이거 봐. 아, 얘 몸 불렸어. 이거 봐, 귀여워. 화났어. 보고 독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얘들아, 미안. 너네는 안 되겠다. 으쌰. 잡히네, 물고기. 잠깐만, 나 이거 좀만 더 둬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빻아서 넣자. 방어 잡히겠다. 아니, 내가 그냥 웬만하면 갈라 그랬는데. 잠깐만, 해삼 잘라도 다시 생겨나지 않아요? 난 이 바닷가에 희망을 보았다. 자, 다음번엔 방어가 잡히길 바라며. 가자. 아, 그래도 많이 캤어. 아, 아따. 불집해야지. 거북손을 조금 구우려고. 구멍을. 왜 뜯는 거야?
산소가 들어와야 불이 더 잘 붙으니까요. 소방학과에서 배웠죠. 장작을 마른 나무 이렇게 이렇게 자 내가 공구를 어떻게 하지? 과연 창섭인 파이어스틸을 성공할 것인가? 써봤어요 파이어스틸? 아니요. 똑같은데. 야, 진짜 인류 불붙이기 쉬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유튜브에서 본 게. 저게 문제인가? 자, 그래, 강아지 불. 붙이고 싶다. 아 이런 썩을 씨. 아씨 아까 그냥 라이터 했어야 했는데 씨. 괜히 사서 이 지랄 하겠다고 혼자 깝쳐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인내와 끈기의 파이어 스틸즈를 보여주지. 해 지기 전까지 꼭 불을 붙입시다. 아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됐다 됐다 아 붙었는데 아 열받아 아우 손가락 아파 어 붙었는데 붙었어 했어. 아! 다음 사람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라이터 챙기십시오. 오늘 요리는 뭐예요? 오늘의 술안주는 거북손 찜입니다. 그리고 해삼! 이때 물을 써야지. 잘 되고 있지? 어, 불이 꺼졌어.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내 소중한 불.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 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 으쌰. 아까 내가 주순 아! 아니지! 구이를 해 먹으면 되잖아. 알루미늄은 불에 안 타잖아. 아, 석쇠가 있네? 가볼까, 이제? 거북손. 아, 뜨거, 씨. 젓가락을 만들어야 돼. 대나무. 미쳤다. 맛있는 냄새나. 우와, 조개구이 냄새나. 좋았어. 얘는 다 익었다. 이야, 새까매진 것 봐. 와우. 아, 뜨거. 아, 뜨거. 와, 미쳤다. 미쳤네. 베어 그릴스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아, 맛있다, 이거. 조개찜. 바닷물이 조금 묻어있어서 간이 돼있어요. 술이랑 같이 먹어야지. 크러쉬랑 같이 먹을 거야. 이건 너무 맛있는데? 또 구워야 되겠어. 짠!
네 개. 네 잔. 이상한데? 나 왜 이거에 지금 행복해하지? 내가 바랬던 건 리조트의 맥주였단 말이야. 누워서 쉬는. 맞네, 리조트에. 누워서 쉬는 맥주. 저 물은 왜 본 거예요? 예? 물은 왜 본 거예요? 아, 이거 원래 삶으려 그랬는데. 아, 뜨거. 이거 어떻게 삶지? 아, 이런 바보 같은 이런 기발한 생각을 왜 안 했지? 몰라. 아,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석쌤이 올리네. 아, 그치. 아, 이런. 와, 이런. 이렇게. 냄비 왜 골랐냐? 이럴라고 골랐냐? 앞접시. 이러고 이제 해삼을 요리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도마. 오, 이 도마 좋다. 자, 여러분, 해삼을 요리할 때는 말이죠. 이 머리통. 이 머리통 부분을 말이야. 딱 썰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 아까 초장 그거 있을 때 내가 그거를 골랐어야 되는데 해삼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 뱃속을 갈라줍니다. 그래서 자연산이다. 됐어. 난 왜 재밌게. 우와, 끌어! 아, 우와, 얘는 진짜 잘 익었다. 좋았어. 얘는 다 익었다. 여러분, 이건 해삼이에요. 이거는 거북손. 자, 크러쉬하게 따드리시. 아, 아껴 먹어야지. 거품 많이 내야 돼. 많아 보이게. 근데 아까워 이거. 엄청 청량한데? 엄청 깔끔하고? 그리고 이 특유의 무슨 향이지 이거? 무슨 특유의 향이 있어요. 이 맥주만에 굉장히 좋은 향이 있어. 일단 해삼이 제일 궁금한데 해삼 먼저 먹어볼게요. 순수 잡은 해삼. 바닷물로 간이 되어 있는. 해삼, 자연산 해삼이어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해. 그리고 아니 이거 거북손이 나는 너무 맛있는데? 완전 그 뭐랄까? 구운 거는 진짜로 그 구운 오징어 같은 쫄깃하다고. 이건 쫄깃하고 이건 삶은 거북손인데 얘는 쫀득해요. 맛있어. 배고팠나 봐. 쫄깃하고 아껴 먹어야 돼. 진정해. 아, 진정해! 잠깐만! 조금만 해! 어, 30시간! 조금만 해! 조금만 먹으라고! 조금만! 아! 많아 보이는 거. 아, 너무 좋다. 불, 바다, 바람, 해삼. 오늘 어땠어요? 처음에는 에이씨 이랬다가 막상 직접 만들어 가려니까는 재밌기도 했던 것 같고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거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밖에서 이런 거 부시크래프트라고 하나? 아니 여기서 진짜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런 거를 해보니까는 새삼 전자제품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뭐 보일러 이런 것들 집안의 소중함을 느끼네요. 더더욱 집 밖을 안 나가야겠어요. 돌아가면 물건 세 개 골랐잖아요. 지금 다시 고른다면 뭐 고르고 싶어요? 감자. 아니다, 라이터 비닐 칼. 비닐은 완벽히 바람을 차단시킬 그 용도로 쓰고 라이터는 무조건 필요해요. 파이어 스틸로는 안 돼. 냄비도 사실 여기 양동이 같은 거 많아요. 인마가 제일 내가 선택한 중에 제일 잘못된 선택. 쓰지도 못해. 앞접시로 썼다. 앞접시로. 그래도 이렇게 밤에 물소리 들리니까 좋네요.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이게 무이자만의 매력이라면 매력인 걸까? 근데 이제 밤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긴. 야, 여기가 무인도가 맞긴 하네요. 진짜 무인도네. 저 졸려요 이제. 잘래요. 나 이제 자야겠어. 아, 오케이. 어때? 따뜻해. 엄청 따뜻해. 좋은데요? 바람 안 들어오고 좋은데.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정글의 법칙 갔을 때 병만이 형이 우리들 숙소에서 재우고 형 불 옆에서 밖에서 자는데 진짜 패딩 하나 이렇게 입고 얼굴 가리고 그냥 주무셨었어요. 아. 아. 여러분 잘 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